이제 와? 나보다 먼저 갔잖아. 아, 우리 엄마? 내 동생. 처음 뵙겠습니다. 도민준입니다. 아, 네. 그런데 누구? 아, 아까 말한 내 새 매니저. 아닙니다. 옆집 살아. 집도 가깝고 좋지 뭐. 하버드 나왔어. 헐리우드 가려면 영어 되는 매니저 필요해서 내가 특별히 영입했어. 저기 매니저 있는 거 봤을 거 됐지? 야, 너도 어디 가? 어! 아니, 아니요. 저기 그게 아니고. 이거 좀 빼지. 읍스. Oh, sorry. 미국에서 공부도 했다면서 무슨 남자 그렇게 스킨십에 관대하지 못해? 아메리카에서 친구끼리 이 정도 하지 않나? 아메리카에 친구 없어서 몰라.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나 코리아에서나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? 이런 걸 좀 시리어스하게 고민 좀 해보라고. 자기 자신의 성격적 변환 같은 거. 그리고 나 매니저 하겠다고 한 적 없거든?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. 얼마냐며? 물어만 봤지. 내가 하겠다고 했나? 일당 좀 하는데 얼만데? 얼마면 되는데? 왜? 비밀번호 누를 거야. 눌러. 어차피 봐도 못 외워. 우리 집 것도 맨날 까먹는데 뭐. 도매니저.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. 하지마. 한율의 영정사진이 배달됐었어. 오늘은 죽은 지가 배달됐고. 나더러 죽으래. 들어와. 15년을 연예계 생활했는데 무너지는 건 2주면 충분하더라.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, 확인되지 않은 소문 하나로 다 물거품 됐어. 난 그냥 꽃 같은 여배우 하나를 죽음으로 몰아간 나쁜 년. 그러고도 얼굴 똑바로 들고 잘 살고 있는 뻔뻔한 년. 그렇게 돼버렸어. 너 아니잖아. 그럼 돼. 나도 아니면 되는 건 줄 알았지. 그거 순진한 생각이야. 사람들은 다 내 맘 같지 않아요.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? 왜? 괜히 거절했나? 뭘? 내 친구 휘경이 알지? 걔한테 프로포즈 받았거든 오늘. CF 위약금 물어주고 소속사 재계약 못하면 나 솔직히 거의 빈털털이나 마찬가지거든. 우리 엄마가 하도 날려먹으셔서. 그렇다고 보는 눈들 있는데 후줄근하게 살 순 없고. 진짜 막막했는데 걔가 오늘 그러더라. 나랑 내 가족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.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. 그런데 왜 거절했어? 그러니까 그걸 왜 거절했지? 지금이라도 그러자 그럴까? 뭘 그러자 그래?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재물을 논하는 건 오랑캐의 도라고 했어. 누가? 명심보감에 나와. 솔직히 말해봐. 하버드 출신 아니고 청학동 출신이지? 왜 이렇게 사람이 고리타분해? 명심보감 잘 알지는 못하면서 거기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. 거기에 그런 말은 없어. 내 이웃이 곤란에 처했을 때 무조건 돕고 봐라. 내일부턴 내 옆에 꼭 붙어 다녀? 오케이? 꼭 붙어 다녀? 생각은 해보지.
그대 어디 있어도 무얼 하고 있어도 그저 이 내 가슴은 그댈 느낄 수 있죠.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.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뜬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공주였지. 무엇 때문이었는지 에드워드는 그 말에서 위안을 얻었어요. 그래서 혼자 그 말을 중얼거렸죠.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처럼.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처럼. 계속해서 되풀이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밝았답니다.